우영호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 전 지역 체육단체 임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오늘 3만 8천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창동과 오동동 등 옛 마산 도심 지역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활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거창 승강기 연구개발센터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이 완공되면 거창은 국내 승강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영호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선거 전 지역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호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11일. 오 군수는 지난해 주점을 개업한 의령 지역의 한 체육단체 임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자라 와가지고 아마 그 일반 중에 관한 등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소환해가지고 오차 점심 먹고 아마 해가 무렵에 아마 조사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 군수는 당시 체육단체 임원 부인이 개업한 주점을 찾아 임원과 부인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과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만 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지난 7월에 고발됐지만 오군수와 관련한 몇 가지 공소 사실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오군수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군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50만 원 전달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거 전혀 없지. 전혀 없고요? 예, 예, 예.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어때지? 그 전혀 관계없는 걸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검찰은 오군수의 혐의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사전 매수인지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을 최종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경남에서도 수험생 3만 8천여 명이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며 수시와 정시 모집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겠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입시 안팎. 이른 아침부터 선후배들이 따뜻한 격려로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수험생들은 쌀쌀한 날씨만큼 긴장된 표정입니다. 지금 많이 춥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는데 다 같이 오늘 다 잘 쳤으면 좋겠고 원하는 대학 다 갔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시험을 잘 치기를. 어머니의 기도도 간절합니다.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막상 오니까 저도 떨리고 애도 떨릴 것 같아요. 경남에서는 오늘 101개 시험장에서 모두 3만 8천여 명이 2015학년도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1교시에만 2,914명이 결시해 결시율 7.58%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8시간 넘게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쏟아부은 학생들. 국어가 어렵고요. 수학이 되게 쉽게 나왔고 영어는 그냥 비슷했던 것 같고요. 탐구도 살짝 어려웠어요. 수능은 끝나도 수험생들에게는 수시 결과와 정시 준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뭐 대부분 4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가중치 뭐 이런 변수도 많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 달 3일 수능 성적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정부가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에 1,30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창동과 오동동 등 창원 옛 도심에 활기가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스러운 작은 골목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창원 창동.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쇠락했던 이곳에 도시재생사업 이후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다니고요. 또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또 테마도 있고 그래서 나름 다니는 게 재미도 있어요. 창원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구도심 재생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에 1,30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와 이망선 그린웨이 프로젝트, 산해진미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창동 불종거리는 자유롭게 걸으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폐철도인 이망선에는 1.3km 규모의 도심 공원이 들어섭니다. 또 창동과 오동동 일원에는 산해진미 맛집 보행코스가 만들어지고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와 도심 농장도 선보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 마산 원도심이 더 활력을 찾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창원시는 정부 지원 예산 가운데 나머지 1,200여억 원은 오동동 문화광장과 구황광지연 등 교방 생태하천 복원 등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지상 100m 높이인 승강기 전용 시험타워를 갖춘 거창 승강기 연구개발센터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의 준공으로 산악 연관을 갖춘 거창 승강기 밸리가 완성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거창 승강기 밸리의 승강기 R&D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입니다. 102m 높이에서 승강기의 속도 등을 측정하는 시험타워와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기업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수출하기 위한 전 과정으로서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이라든지 제품 인증, 안전 검증 시험 이러한 역할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거창 승강기 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24곳. 승강기 R&D 센터가 준공되면서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함께 어우러진 승강기 밸리가 완성돼 지역 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인근 32만 제곱미터 규모에 추가로 44개 기업이 입주하는 승강기 전문 공단도 들어설 계획. 거창군은 승강기 밸리를 통해 한국형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세계 승강기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200개까지 기업을 유치를 시켜서 거창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강기를 배우려면 거창으로 오고 승강기 산업을 하려면 거창으로 오라. 승강기 R&D 센터 준공을 계기로 거창이 관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남해안섬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천국으로 알려졌지만 요즘 철새들의 휴식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텃세인 괭이갈매기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휴게소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제도에서 동남쪽으로 20km 떨어진 홍도. 지난 2002년 등대가 무인화되면서 섬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자 괭이갈매기의 번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괭이갈매기의 텃세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던 철새들은 홍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홍도에 최근 철새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직박구리가 물웅덩이에 목욕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관목님 사이에 몸을 파묻은 딱새도 발견되고 가느다란 횃대에서 바람을 타는 박새도 보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괭이갈매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횃대와 관목님을 설치한 뒤부터입니다. 철새 휴게소가 마련되면서 철새가 홍도를 들르는 비율이 지난 봄 6%에서 올가을은 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면은 번식지에 도착을 하더라도 짝을 유인하는데 그 좀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철새 종 다양성 보전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괭이갈매기의 점령지 홍도가 철새들이 다시 찾으면서 새들의 낙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리산 고산지대에 올가을 첫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저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리산 해발 1,400m 이상인 곳에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한 남덕유산 국립공원에도 오늘 오전 첫 눈이 내렸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 참가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멸치잡이 어선 선장 56살 김모 씨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어선 두 척을 묶은 상태로 운항하다가 대회 중인 요트를 들이받아 참가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해양경찰은 또 공동 주최 측인 경상남도와 통영시 그리고 주관사인 경남요트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7일 부도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울트라 건설을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관사를 바꿔 새 사업자를 찾아 계약을 할 경우 내년 3월쯤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 마산아포 국회의원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이주영 장관은 지난 11일 실종자 가족과 협의를 거쳐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주영 장관은 평소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수백 차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방산 부품을 납품한 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공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산부품 납품업체 직원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갑차와 함정, 궤도차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주거래업체에 여과기 등을 납품하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256차례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